자, 1월 26일. 1월 26일 2과를 시험 봐야 됩니다. 2과만 본다 그러면 뭐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많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시험 어디 볼지 간단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만 두 사람이나 줌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는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만 두 거라고 여는 거지?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 참, 뭐, 지금 우재야, 뭐 얘기했었지? 하나 더 얘기해줘. 아까 뭐였지? A, B, A형? A, B형. 그게 어느 거였더라? 이거네, 이거. 비트, 비트, 비트. A, B형. A, C라고 얘기했다, 야. A, C형. 이제 다시 써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어떤 단어를 볼지는 강 선생님이 필기되어 있는 거 보셔가지고 네. 7개 더꼭 포함되어야 되는 게 빨간색 밑에 있는 거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얘 빨간색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꼭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스펠링 긴 거.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돼 있는 것도 꼭 포함시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핸드아웃을 위주로 봐야죠. 자,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이거 시험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핸드아웃에 이제 라이, 레이, 라이의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쓰고 자동사지, 타동사지 쓰고 뜻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는 소파 위에 누웠다와 그는 소파 위에 그 자신을 눕혔다. 연결해야 돼 이거. 연결해야 돼. 그는 1시간 동안 소파 위에 누워 있다. 그는 1시간 동안 소파 위에 그 자신을 눕혀 놓고 있다. 현재 완료 계속이겠네요. 4 때문에. 북쪽으로 차이나와 네팔이 있다. 부치된 거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불러주실 거야. 그대로. 얘들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니네 실제로. 지금 고3, 되죠. 중3 거기 때문에 마지막이야. 나랑 이거 하는 것도. 그 다음에 SIT하고 SEAT.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 쓰시고, 자동사, 타동사 쓰시고, 뜻 쓰세요. 이거 쓰지 마. 자동사도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앉아를 네 가지 쓰세요. 거기 VI인지 VT인지 써야 되는 거 있고 수동인자인지 써야 되는 게 있네요. 한정사람말도 있네요. 밑에 제발 앉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계속 앉아 있어요 이 말이죠. 수동의 의미죠. 그러니까 형자하고 PP는 수동태예요 결국은. 비동사 플러스 PP처럼. 앉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몇 형, 형자. 아니, 밑에 뭐 쓰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주인은 코너 쪽에다가, 구석에다가 저녁 식사 손님들을 앉혔었다. 이런 쓰세요. 밑에 갑니다. 얘는, 예, 처음이라 안 돼. 해야 돼. 빼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빼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니네 저번 주 금요일 나오고 지금 이온 거기 때문에 많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너, 금요일날 시험 볼게 되게 많아져. Raise, arise 정리하세요. 얘는 규칙 배워야 돼. 왜 있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rise하고 raise를 같이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동사, 타동사 뜻 쓰시고요. 발생하다는 뜻인데 발생하다가 총 4개예요. arise 말고 3개 쓰세요. 앞 글자 불러주실 거야. breakout 뜻 쓰세요. 그럼 이거. breakout 뜻 쓰세요. 그럴까? breakout을 불러주실 거야. 밑에 그 여자는 의자로부터 일어났었다. 그 여자는 의자로부터 그 여자 자신을 일으켰었다. 같은 말이야. 하나의 폭풍이 밤사이에 발생했었다. 예. 중요한 핸드아웃이라 그렇게 다 봐야 됩니다. 불러줄 테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주겠습니다.
빨리 덤벼 들어오. 왜 멍 때리고 있어? 현재 완료 핸드아웃 봤어. 얘네 현재 완료 핸드아웃. 현재 완료 핸드아웃을 단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아라이 너는 현재 완료 핸드아웃 못 받았지? 네. 그러면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필기할 때 깝깝하겠지만. 네. 그래. 단톡방에다가 수금. 얘도 현재 완료 핸드아웃 안 나와줬지 내가. 열이죠. 단어 지금 안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많아가지고 단어 지금 안 보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1월 26일 날짜를 적어주세요. 책서 33페이지부터 챕터가 되겠습니다. 브레인 적어주세요. 브레인 적고요.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다음 바이 네 바이 끝다 바이 끝다
다시 불러주세요. By and by. B-U-Y. 과거형, 과거 분사형 좋고. 그 다음에 teach. teach. 다음에 tear, tear, tear. 티로 시작합니다. te 적고 자 명사형 명사일 때 발음이랑 뜻도 적어주세요.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고 tear. 해열 뜻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고 명사일 때 발음 적고 뜻 적고 그다음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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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형 과거분사형 다음 deal deal 뜻 잡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다음 forgive forgive 다음 핸드아웃 넘어가겠습니다. lie 밑으로 적고요. 위에서 아래로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적고 뜻이랑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다 적어주세요. lie 첫 번째 lie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적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 두 개 적고요. lay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적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 세 개 적고요. 마지막 lie 똑같이 적고 동사 뜻 하나 다음 그는 그 소파에 누웠다 그는 그 소파에 누웠다랑 옆에다가 그는 그 자신을 소파에 눕혔다 그는 그 자신을 그 소파에 눕혔다 그는 소파에 그는 그 소파에 누웠다랑 그는 그 자신을 그 소파에 눕혔다 적고 위에다 적은 표 있죠? 동그라미 쳐서 연결하세요.
다음. 자, 그는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다. 그는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다랑. 그는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다. 그다음에 그는 한 시간 동안 그 자신을 눕혔다. 현재 완료 시제로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북쪽으로 중국과 네팔이 있다. 북쪽으로 중국과 네팔이 있다. 어디가 주어인지 표시하시고요. 동사 몇 명씩인지 적으시고요. 다음,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적고 몇 명씩인지 표기할 거 표시해 주세요. 다음. SIT, 과거형, 시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적고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요. 동사 뜻두개 적어주세요. SIT,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적고, 그다음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두개 적고요. 다음에 SEAT 적고요.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똑같이 적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 적고 명사 뜻 적어주세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 하나 적고 명사 뜻 적어주세요. 네? 아, 첫 번째 말. 뜻두 개야, 동사 뜻두 개. 네 글자야. 네 글자. 됐나요? 다음에 앉아 네개 적어주세요. 앉아 네 개.
앉아 내가 적고 필기 다 해주세요. 자동사, 타동사 적어야 되는 거 표시해주고. 함정사 있으면 표시하고, 함정사 나왔으면 다음에 뭐 나온 건지 표시하고, 분사. 다음. 제발 안 처진 채로 유지해줘. 제발 안 처진 채를 유지해라. 동사 밑에다 뭐 적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동사 밑에다 적어야 되고, 동사 다음에 나온 것도 동사 먼저 적어주시고요. 다음. 주인은 저녁 식사 손님들을 구석에 앉혔다. 적어주세요. 자, 오답도 표시해 주시고. 과거 완료 시제로 적어주세요. 그 남자 주인은 저녁 식사 손님들을 구석에 앉혔다. 오답 표시하고, 됐나요? 자, 다음. Rise. Raise, arise. 세개 적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그다음에 동사 때 적겠습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라이즈,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 하나 적고요. raise 쭉 적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적고 동사 뜻두개 있습니다. raise 그다음에 arise 쭉 적고 동사 뜻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arise는 같은 동사 옆에다가 세개더 적어야 되죠? Arise는 같은 동사 옆에다가 세개더 적을 거예요. O, C로 시작하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고 P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어라이즈랑 같은 단어 동사 세개더 적는 거 O C로 시작하는 거 H A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고 P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T로 시작하고 P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적어주세요. 다음. 브레이크 아웃. 브레이크 아웃 적고요. 끝 적어주세요. 브레이크 아웃.
그녀는 그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 의자에서 일어났다. 됐고요. 다음,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 의자에서 일으켰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 의자에서 일으켰다. 첫 번째는 그녀는 그 의자에서 일어났다랑 다음 같은 문장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 의자에서 일으켰다. 고요. 다음, 밤 동안에 폭풍이 발생했다. During the night? 자, 자동차를 타면서 밑에다 잘 표시해 주세요. 네. 네, 발생했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앞에 불러줬던 문장 현재가 있네요. 그녀는 그 의자? 아니요, 둘 다 과거 시제예요. 그 현재 완료가 없었는데 거기 안 따는 네. 없었어 과거 완료만 있어 그냥 보고 뭐 그러니까 얘는 네. 과거 못해 과거 완료가 큰 의미가 없어 현재 완료가 큰 의미 자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 거랑 좀 모아주시고 시험지 앞에 내주세요. 얘들아, 니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 강호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 하셔야죠. 아란이하고 정호, 그렇지? 네.